네, 해파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외 주식 종목은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입니다. 네, 며칠 전에 이제 난리가 났었던 네. 기업이죠. 이 기업 때문에 이제 유럽의 모 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발권도 안 되는 모습이었고, 네. 또 병원 같은 경우도 일부 피해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 그것 때문에 이제 급락을 했어요. 근데 이제 투자들이 아우성을 쳤겠죠. 니네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이제 투자자 미팅이 있었고요. 네. 관련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집중을 하는 보고서였는데요. 사실 보고서 내용은 중장기적으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의 그 모멘텀 자체는 그래도 살아있다, 이런 내용이지만은, 최근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사실은 이게 살아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살벌한 주가 흐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고민이 되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요. 리포트 내용 보면서 언급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는 뭐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예, 리포트 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또 유명한 보안 관련, 특히 이제 엔드포인트의 보안 이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IT 관련된 이제 보안, 운영 이런 체제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번 업데이트 오류, 그리고 이에 따른 회사와 그리고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영향, 이런 것들을 이번 투자자 회의를 통해서 한번 짚어봤는데, 어떤 내용이었느냐? 결국은 이제 회사에서는 왜 오류가 났는지 우선 명확하게 밝혔어요. 네. 업데이트 파일에서 오류를 감지하지 못했었던 것이 이제 문제의 원인이며,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러한 이슈에 따라서 이제 어떠한 결과물들이 발생이 됐냐면은, 우선 이제 기업들의 입장에선 소송이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하원에 이제 국토안보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국토안보라든지 보안에 위해를 끼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불러다가 네. 청문회를 해요. 그래서 이제 CEO가 거기 끌려나가게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막 얻어맞겠죠? 말로 막 얻어맞을 겁니다. 요것도 이제 회사의 불확실성적인 요인이 될것 같은데, 여기 가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회사가 이제 여러 가지 재발방지 대책 얘기하면서 그래도 잘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6월 중순까지 너무 강세 흐름을 보였었던 동사의 주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때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점쳐졌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번 이 이슈에 따라서 가격 인하 등과 같은 이슈들, 매출의 우려가 되겠죠. 마진 쪽에서는 이제 고객을 회복하기 위한 서비스, 야 이제 난 니네 거못 쓰겠어 이러면은, 제발 한 번만 믿으세요, 대신 저희가 좀뭐 해드릴게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6개월 더 쓰게 해드릴게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마진 압박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핵심은 이제 법적 책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소송에서 지면은 뭐 물어줘야 될 테니까. 근데 지금 이제 관련 내용은 너무 이를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지만은, 지금 이제 일부 문제가 발생된 부분에 대한 이 소송 규모에 대해서 네. 1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큰 금액이죠. 1조 뭐한 3천억 이상 되는 네. 금액이니까. 근데 회사가 얼마나 곳간에 차곡차곡 돈을 모아놨는지, 현금 보유가 30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 회사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물론 뼈 아프죠. 아, 내피 같은 생돈이 1조가 날아간다. 굉장히 뼈 아프죠. 근데 이제 회사가 이 이슈 때문에 단기적으로 빠진 상황 속에서 가입자의 이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아니면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마진 압박이나 매출 구조의 압박이 네. 한개 분기에서 두개 분기 정도로 끝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가 온 걸로도 해석을 할수 있고요. 네. 실제적으로 이제 스티팔 같은 경우는 동사의 우수한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장기적 성장 궤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기업들은 항상 칼날이 지금 밑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칼날을 손으로 잡을 수는 없겠지만은, 어느 정도 확실한 이제 반등, 종가까지 강한 뭐 4, 5% 이상의 거래가 실리면서 기술적으로 좀 강한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 한번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판단이 드는
종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패시브님이 블루스크린 사태 관련한 업체 맞냐고 물으셨는데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예. 다행히 그래도 보상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고 하니까요.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약간 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10억 달러라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네. 정말 진짜 있는지? 아니 돈은 있어요. 아, 그래요? 재무상으로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별의별 업체들이 갑자기 막 다 등장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확한 손실 규모에 대한 파악이라는 게 이제 만만치 않아서 좀 어려울 수 있지만은 법원에서 이제 첫 번째 판결이 좀 적게 줘도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나면은 동사의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파리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오후 방송에서 찾아오실 거죠? 그때도 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